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 저희들 그 황세란 박사 발효 연구실입니다. 이쪽에는 개별적으로 이제 발효하는 발효실이 있고, 저쪽은 저희들이 이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완제품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게 있고, 여기는 이제 약초, 우리가 이제 흔히 약용 식물이라 그러죠. 예, 약초 이제 발효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는 지금 한 1,000개 정도 큰 그 20m 병으로 해가지고 1,000개 정도 발효 실험을 하고 있는 발효 실험실이 있습니다. 또 이쪽편에는 이제 건조실이 있고,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놀러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구르트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황세란 박사하고 여기에 계시는 김남희 이제 유인균 발효 명장쌤은 저희들 서면에, 부산 서면에 이제 식초 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실습 수업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두 분이 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 혼자 있습니다. 야구르트를 먹으려고 제가 왔었는데, 오늘 온 김에 여러분한테 이제 좀 소개도 해드리고 어떻게 만드는가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야구르트 만드는 기계입니다. 요게 카이젤, 카이젤 요구르트 제조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양도 적당하고 참 좋아하는데, 이거는 지금 품절되었습니다. 안 팝니다. 인터넷에서 이게 한 7,000원, 16,000원 이래밖에 안 하는데 안 팝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사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조금 떠먹었습니다. 요거는 또 좋은 게 숟가락도 여기 붙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야구르트가 이제 만들어지죠.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이렇게 해서 떠먹으면 됩니다. 일단 하나 먹고 해보겠습니다. 억수로 맛있습니다. 이게 시중에 파는 야구르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덩치가 있다 보니까 보통 한 5-6개를 이렇게 먹는데, 그러고 나면 속이 좀 쓰리는 것 같습니다. 당이 많아서 그런가 좀 너무 좀 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달고 그런 게 거의 없고 아주 담백하죠. 담백하게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카이젤 야구르트 제조기가 좋긴 좋은데, 이거는 품절됐으니까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이집겁니다. 요집거도 되게 잘 됩니다. 요거는 뭐 EMIDE 뭐 EMIDE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요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요 밑에 자막에다가 요거 검색하는 거를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뚜껑이 요 딱 있죠. 요것도 되게 잘 됩니다. 자, 근데 요런 식으로 안에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뚜껑을 열면 요 안에 요렇게 돼 있죠. 이거는 어저께 저희들이 한 건데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이런 식으로 한 그릇 만들어가죠. 근데 이게 2리터짜리입니다. 기계가 2리터인데 2리터보다는 저는 뭐 1리터짜리 차라리 두 개를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리터를 하니까 이거가 좀 보관하기도 그렇고, 그 1리터짜리는 기계가 만 몇천 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2리터짜리는 뭐 2만 얼마 이러는데, 차라리 1리터짜리는 요거 이제 반 정도 만들 수 있게 이제 크기가 돼 있죠. 그거를 두 개를 사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드시고 또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집 것도 잘 되긴 잘 됩니다. 단 여기는 이제 타이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만 딱 꼽아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알아서 이걸 덜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기계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 단점이 이제 스텐으로 요게 이렇게 스텐으로 돼 있습니다. 안에 게. 그래서 요게 이제 1리터 같아요.
이렇게 1리터 해서 이것도 발효를 해보니까 잘 됩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발효가 아주 잘 된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야구르트가 딱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인이 좀 위생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플라스틱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계는 이것도 한 만 몇천 원밖에 안 합니다. 이게 열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요거는 이제 타이머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하여간 전부 영어로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거 하나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이 억수로 가볍습니다. 요렇게 딸랑딸랑 다 가볍습니다. 굉장히 요 안에 이제 열만 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만드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기계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든지 뭐 이놈을 구입을 하시든지 요놈을 구입하시든지 아니면 뭐 카이젤은 안 나오니까 단 이제 요거는 구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저희들이 뭐 발효가 되는 줄 알고 이제 하나 사가지고 해봤는데 요 안에 황토로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황토로 하면 발효가 굉장히 잘 되는 줄 알고 해봤는데 발효가 안 되고 완전히 물만 됩니다. 철봉철봉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별로 요거는 저희들이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명색이 발효기라고 이제 황토 뭐 발효기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온도 조절이 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고온으로 갔다가 저온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요구르트가 안 되죠.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이런 기계들은 온도가 만약에 뭐 이제 요구르트가 잘 되는 온도가 이제 35도라 그러면 35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온도 조절이 되니까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게 발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발효를 하다 보면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온도를 못 맞추다 보면 우에 이렇게 딱 뜨는 게 있습니다. 철봉철봉하니 뜨는데 그거는 치즈예요. 저희들이 그 수분을 이렇게 싹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딱 건조기에 넣어버리면 딱딱한 치즈가 되죠. 그리고 요대로 이제 먹게 되면 요것도 치즈로 되게 맛있습니다. 애들 간식으로 무지 좋죠. 그래서 이제 어떨 때 이제 시간을 좀 오버하고 그러면 이게 분리가 딱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철봉철봉하니 이제 뜨고 밑에는 이제 노란 물이 뜨죠. 이걸 유청이라 그럽니다. 이제 우유. 밑에는 이런 이제 물이 뜨고 위에는 이제 치즈가 뜨죠. 이렇게 이제 시간을 오버해버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밑에는 유청, 위에는 치즈.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발효 실험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이제 균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균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전부 조사하기 위해서 해놨죠. 그리고 이제 이 유청은, 하여간 똥 안 노는 데는 이게 끝내줍니다. 요거만 딱 해가지고 드시면, 상당히 벨트가 뭐, 한두 개가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발효해가 그냥 먹으면 약간 비린내가 납니다. 우유 비린내 같은 게. 근데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한 2, 3일 정도 놔두면 맛이 달콤해집니다. 새콤, 달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먹기가 좋게 돼 있죠. 저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생수병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어놓고 한 2, 3일 놔뒀다가 이거 물 먹듯이 이제 먹으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제 요 야구르트를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이제 담아가지고 해놓고 떠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먹던 숟가락까지 또 뜨고 하면 이제 계속 이게 물이 생겨 그러니까 요걸 들어가지고 다른 그릇에 들어서 이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우유를 쓰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 우유 이제 여러 가지 우유를 실험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서울 우유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 한 50개 이렇게 이제 사놓고 요 페트명은 요거는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우유를 사가지고 이제 만들고 요거는 뭐 바깥에다가 실온에 놔둬도 상관없는 거죠. 해서 하기도 하고 또 지금 요즘 이제 실험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분유 전지 분유 그다음에 탈지 분유 요거 가지고 지금 발효 요구르트 만드는 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직 뭐 실험을 계속 해봐야 되는데 이 탈지는 어떻게 좀 뭐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전지는 이게 조금 잘 되고 그래서 약간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또 결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야구르트 만드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떻게 넣으면 좋으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 책에 이제 황세란 박사께서 이제 지은 책이죠.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란 책이죠. 여기 출판사는 예문사입니다. 예문사. 저자는 이제 황세란 박사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요 뒤에 보면 책 뒤에 레시피가 다 한 40개 정도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장아찌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레시피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걸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효 식초를 만드는 거는 이렇게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 식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출판사는 예문사입니다. 예문사 해가지고 여기도 발효 식초 만드는 거에 대해서 뒤에 그 레시피가 한 40개 정도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책을 실제로 참고를 하면 그 안에 뭐 장아찌 만드는 거, 뭐 우유 가지고 방금 이거 요구르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저기 식초 만드는 거, 그리고 뭐 하여간 뭐 오만가때만 게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제 전화번호가 이제 요쪽인지 요쪽인지 이제 적혀 있는데 사람들이 뭐 틈만 나면 저한테 막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데 제가 전화를 하루에 못 받을 때 한 50통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이 받을 때는 전 너무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셀리 받습니다. 도대체 몇 통 왔느냐 하니까 하루에 한 200통까지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지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진짜 이 책 그 조금만 보면 여러분들이 약간만 노력을 하면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말로 이렇게 시시한 그런 질문까지 저한테 시시콜콜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 명한테 이제 제가 전화를 받고 나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달아 뭐 한 대여섯 명 받고 나면 기운이 쫙 빠집니다. 이렇게 질문도 뭐 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면 제가 신이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유치한 너무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한마디를 하면 잠깐 또 전화가 옵니다.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예. 저기 제가 조금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예. 이제 이분도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는데 여기에 이제 적어 놨습니다.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적은 내용이 뭐 이렇게 이제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메모를 해놨습니다. 왜 제가 이게 나이가 50 넘어가고 나니까 기억력이 깜빡깜빡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분은 불신이라는 이제 말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제 불신이라는 말은 뭔가 하니 일단 우리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전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만 야구르트 이것도 문의가 무지 많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기계를 뭐 심지어 저희들이 이 기계 안 팝니다. 만 몇천 원짜리 기계를 우리가 판매하고 그러진 않은데 인터넷에서 이제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된다 어쩐다 이제 말을 하면 이제 그것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아니 뭐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소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디에 좋으냐, 뭐 몸에 어디에 효과이냐, 내가 의사면 말 다 하죠. 저 의사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의사면 뭐 여러분한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한의사도 아닙니다. 저는 뭐 의사도 한의사도 약사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무슨 병에 좋고 뭐 어쩌고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 알아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맛은 좋습니다. 되게 맛있고 하루에 저는 이제 이거 한 통 먹는 게 아침에 이제 새벽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오전 되면 되게 배가 고파요. 예, 그래서 또 뭐 어중간하게 밥 먹으면 이제 저희들이 12시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발효 이제 연구실에서 전 직원들이
이제 바로 실험한다고 이제 모든 게 유인균 발효 음식입니다. 뭐 장아찌부터 뭐 모든 음식, 김치, 뭐 심지어 밥까지도 유인균 발효 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매일 점심마다 이제 그걸 먹고 품평회 하고 어떨 때 이제 저희들이 돼지고기 발효할 때는 한 달 내내 돼지고기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이제 돼지고기를 몇 시간 발효했었을 때 아니면 몇 시간 숙성시켰을 때 이제 맛이 어떻는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점심시간 때 이제 밥이 좀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오는 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12시에 꼭 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밥 먹고 이제 이런 걸 많이 이제 하는데 이제 그걸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뭘 이제 이렇게 밥을 먹고 이러면 새벽에 넘어오니까 집에서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배를 채우죠. 이래가지고 근데 이거 한 뭐 아침에 오정오정하면 한 통을 다 먹습니다. 그렇게 이제 먹고 나니까 살도 좀 쏙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제법 찢다 그러는데 옛날 쪘을 때 여러분들이 내 모습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쏙 빠져가지고 저희 장모님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살이 출에 빠져가지고 되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 비결이 이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걸 먹고 나면 뭐 이제 의학적인 거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일단 똥이 잘 나옵니다. 네, 똥이 쑥 나오고 뭐 그 전날 이제 뭐 술 같은 거 좀 많이 먹어도 아침에 이거 뭐 한 통 다 먹고 나면 뭐 배가 이제 부글부글 해가지고 또 똥이 싹 빠지고 그러면 속이 되게 편안하고 이런 그겁니다. 지금 뭐 제가 옆에 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거 나온 거 아닙니다. 옛날에 제 별명이 임신 8개월입니다. 임신 8개월이라는 거는 이만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 밑으로 이렇게 보면 발꼬락이 안 보입니다. 끄트머리가 이렇게 이제 안 보일 정도인데 이제 구두끈 같은 거를 이제 제가 못 메었죠. 이게 물룩하니까. 근데 지금은 쏙 빠진 겁니다. 이거 이 힘준 거 아닙니다. 쏙 빠져가지고 행게 이 야구르트를 매일 한 통씩 내가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거 돈도 얼마 안 듭니다. 이 우유 이거 해봤자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다가 유인균 이거 한두 스푼밖에 안 넣습니다. 요 안에 숟가락이 있죠. 1g짜리 숟가락이거든요. 요거 조금밖에 안 넣습니다. 그러면 요놈 하나 가지고 요런 거 100통씩 만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100통을. 그러니까 요 코딱지만한 거 하나 가지고 100통을 만들고 우유는 실제로 돈이 얼마 안 하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저는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게 뭐 무슨 병에 좋으니 뭐 어쩌니 정말 좀 머리 아픕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 그래서 그런 거는 묻지 말고 일단은 맛있고 담백하고 물리지 않고 먹고 나면 똥 잘 나온다. 속이 편안하다. 이런 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기계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는지 모르면 저한테 전화를 걸으세요. 그러면 제가 요거 사는 데를 문자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구매하면 되죠. 그런 거는 제가 알아서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신뢰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유인균 이거 어디서 구매하는데 그거는 저한테 얼마든지 전화를 하십시오. 이제 요거 전화를 하면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제 담당 강사쌤이나 저희들 대리점을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요걸 구매를 하시고 사용 방법도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뭐 야구르트 이야기 열심히 했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